맞습니다. 한국 광역 보석 감정원 앵두 음성 분석소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박현철입니다. 네, 지금 신원서 주기율표 49번 인듐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인듐은 이렇게 패브릭 무늬 격자로 이루어지면서 또 고기 비늘 또는 전형적인 삼각형의 파도 형태를 지니고 있죠. 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네, 볼록 좀 티난 면인데요. 사선으로 이제 직선식 이거는 이제 외부적인 형태를 가했을 때 대부분 그렇게 나타내는 건데 그럴 때 어떤 촘촘한 건 무릎이나 이런 걸 경도나 강도를 알려주는 거죠. 네, 보시는 것처럼 인듐은 산맥 구조가 보일 것입니다. 삼각형의 산맥 구조가 비스듬하게 사선을 통해서 보이고요. 네, 저기 아주 작은 입자들, 소연자들도 보입니다. 과학, 지금 현재 네, 만 배, 보이는데, 네, 지금 이것은 이제 광학, 네, 4,000배로 본 거네요. 네, 이제 광학 만배입니다. 네. 자, 광학 만배로 보고 있고요. 저 입자들이 단순히 불순물, 그냥 분자 조직의 연합체가 아닙니다. 소연자와 함께 섞여 있는 거죠. 원소는 한 개의 원자와 수많은 소연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계속 원소들마다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나노광학 현미경이 없었기 때문에 해저 한 개에 부딪혀서 이런 장면을 못 봤죠. 전자현미경이나 엑스선 방사선 또 전자기장 공명 방식이라는 그런 식의 패턴 그래프를 그려서 가상값 전자볼트 값을 가지고 해왔는데 이건 실제 상상도나 3D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장면 나노를 볼수 있는 광학 현미경으로 보는 겁니다. 네.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저기 소연자와 또 원자, 인듐 원자하고 관련돼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어떤 그 물질인지 아마 이거는 다른 것 같네요. 원소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보다 작은 것을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 네, 임시가명으로 소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입자들이 좀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보는 게참 힘들죠. 고기 비늘 형태도 보이고요. 네, 이제 연금술의 새로운 형태,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기 보시는 것처럼 조직 구조가 여러 가지 다양한 조직 구조가 보이고 있어요. 인듐입니다. 네. 자, 이제 광학 2만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인듐의 모습을 광학 2만배로 아주 떨리는 잔상, 전자볼트 값까지도 보이죠? 아, 전자 값, 전자의 진동을 볼수 있습니다. 새로운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어가고 있는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원 앵두금 성분 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